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고른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이 사진은 1998년 서울의 한 대학 입시 원서 창구입니다. 수험생 아들을 대신해서 원서를 접수하는 어머니의 등에 땀이 젖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여쭤봤더니 접수 시간에 맞춰 뛰어오느라고 그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대학 입시 모습들이 과거에 어떠했는지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수능 고사장 교문 앞에 재학생 후배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합격의 기운을 넣어주려고 찾아온 선배들의 힘찬 응원도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합격 예상 점수와 본고사 예상 문제도 나왔습니다. 시험을 먼저 보고 대학을 지원하던 시절엔 서로 눈치를 보다가 마감이 끝나 문이 닫히면 이렇게 좁은 창문을 넘기도 했습니다. 네,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수험생들에게 오늘은 중요한 날일 것 같은데요. 네, 입시 제도가 바뀌면서 수능 시험이 아니어도 대학을 들어가는 방법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시로 도전한 수험생들에게 오늘은 인생을 건 중요한 날이고 가족들의 기도와 응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고사장 문 밖에서는 이렇게 따뜻한 격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과 그 가족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한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